No, she is ug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여행은 어떻니? 너의 여행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죠. 그거 어떻니? 라고 묻는 거죠. 그거 어떻니? 오케이. 그래서 너의 여행 어떻니?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How is your trip? How is your trip?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my trip을 원래 쓰는 게 원칙이죠. 나의 여행이 어땠다 하니까 my trip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my trip 귀찮으니까 이거 대신에 못 써요. 그렇죠. 나의 여행. 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그것이라고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my trip이 있을 자리에 my trip 대신에 it이 들어있겠네요. It is wonderful. 그렇죠. It is wonderful. 그래서 이건 뭐 대신 왔고 그렇죠. My trip. 나의 trip is wonderful. 이거 wonderful은 멋진, 훌륭한 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떤 일이라고 묻는 거죠. 영어로는 how죠. 그래서 wonderful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How is your trip?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저 강아지를 좀 봐. 그렇죠.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이번에는 하다시 들어있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뭐 하는 문장? 그렇죠. 부탁하는 표현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그렇죠. 뭐뭐 하세요? 라는 말로 시작하죠. Look at that puppy. 그랬더니, 엄청 귀엽네. 그렇죠.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저 강아지니까 뭐 대신 왔다? That puppy. 저 강아지. That puppy is very cu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입니다. 뭐부터 만듭니까? 그렇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만들죠. 그럼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오, you don't? 그렇지,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좋아, 이걸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넌 좋아하지 않니? 그렇지, 얘만 아프고, 눈치챘어. Don't you like? 오케이, 너는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다.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this는 이것이란 뜻인데,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it으로 바꿔서 대답할 수 있어요. Why don't you like this? 그랬더니, 그것이 못생겼기 때문에,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오케이. 그렇죠? it은 this 대신 왔죠. This is ugly 하기 때문에. 그럼 ugly의 뜻은 뭐고? 그렇죠. 못생긴. 무슨 시고? 어떤 시고, 반대말은, 그렇죠, handsome. 남자한테는 handsome. 여자한테는, 그렇죠, beautiful. 이런 것들이 반대말이 될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너의 남자친구. 이거 영어로 하면 뭐예요? Your boyfriend. 왔다 길다고 치. Your boyfriend. 그러면 이 긴데 귀찮은데 앞만 길어봤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라는 말은 이거 만들기 전에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부터 만들죠.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는 뭐예요? Your 그렇죠. handsome이 하다시가 아니니까 비동사 여기선 is he니까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다. he is handsome.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 your boyfriend is handsome. 됐습니까? 이제 묻는 말만 만들면 되겠다. 너의 남친 잘생겼니? 그렇죠.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오케이. 그래서 my boyfriend를 원래 쓰면서 my boyfriend를 사용해서 대답하는 게 원칙이지만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그렇죠. Yes, he's handsome. He's not ugl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boyfriend 되신 것 같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이었습니다. 1등으로 끝냈네요. 수고했습니다.